아, 킹킬 스타일! 이따가 일진답게 수업제고 학교 옥상에서 잠이나 잘까요? 아, 일진답게 나쁜 행동인걸? 마음에 들어? 그래 그래! 이따가 뭐 수업제고! 어머, 뭐야? 일진 킹 크리스탈 아니야? 일지야, 안녕? 그래! 뭐 배고프면 빵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야, 나 다이어트 중이라 괜찮아. 저기 근데 나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런데 먼저 가봐도 될까? 그럼 그럼 화장실 가도 괜찮지. 우리 일진님은 누가 맡겠어? 고마워. 그럼 이만. 잠깐. 내가 내 문제를 맞춰야 보내줄 거야. 제발 혜지야, 용서해줘. 어, 걱정 마.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말이야. 혜지야. 자, 일본의 수도는? 그게... 오사카? 일본의 수도가 오사카라고? 진짜 말이야, 방구야, 너무 웃겨! 뭐? 일본의 수도가 오사카라고? 그럼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냐? 한국의 수도는 부산 아니었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너 개그맨 해도 되겠다! 일진 때려 치우고 개그맨이나 해라! 너무해! 너무 화가 나서 틱톡에 올려버릴 거야! 심뽀찜뽀 심뽀찜뽀. 영락원의 일진의 모습이로군. 좋아, 기분이다. 화장실 가는 걸 허락해주겠어. 고마워. 이 녀석 봐라, 뭔가를 원하는 눈치인데. 그게 사실은 쉐더바우스! 역시 일진이 그런 게 아침부터 빵을 먹고 싶은가 보군. 야, 500원 있으면 줘봐. 늑대야, 여기 500원. 야, 이걸로 빵 사올게. 아, 그리고 말이야, 아주 뜨겁게 먹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되었을 거야. 고마워, 늑대야. 아, 그리고 10초반에 갔다 올 거야. 빛의 속도를 말이지. 오, 고마워, 늑대야. 전자레인지에 무려 10분 30초를 데웠더니 너무 뜨겁구만. 고마워, 늑대야. 그런데 10초 만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녀석이! 입 나불거린 시간 있으면 빵이나 드시지. 미안해, 늑대야. 빵 잘 먹을게. 오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녀석 표정 봐라.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인데 너 맞을래? 아니 아니야, 늑대야. 이 녀석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5초 안에 다녀올게. 역시 넘버원 찐따 쥐늑대다. 세상 그 누구도 저렇게 찐따스럽지 못할 거야. 자, 여기 네가 좋아하는 초코우유다. 고마워, 늑대야. 맞다, 그걸 까먹었네. 너 지금 그 눈빛 그걸 원하는 거지?
아니야 늑대야, 정말 괜찮아. 제발 괜찮으니까. 너 말이야, 너 같은 일진들이 곤란해하는 게 제일 재미가 있단 말이지. 자, 500원으로 빵을 사왔으니까 자, 찬돈 받아라. 오, 그만둬! 이렇게 쉽게 돈을 가지게 된다면 돈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흥청망청 써버리는 버릇이 길러져 나쁜 어른이 되고 버리고 말 거야! 제발 그만둬 늑대야! 평범한 학생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다니면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는 아주 못된 어른이 되어버리겠지? 미래가 기대되는걸! 그만! 자자라라. 젠장! 내가 조금 더 찐따 같았더라면 이런 지긋지긋한 일지는 그만둘 수 있었는데. 자식이. 자식아! 여긴? 누구야? 그래? 누구긴? 누구야? 나야 나. 일어나. 딱 써. 아이고 요즘 말을 안 들어? 자식이! 야 스텝 밟아? 미안해 미안해. 스텝 밟냐고. 제껴 주게 할래. 스텝 밟아 봐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길게. 꿈틀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 똑바로 했어? 똑바로 빵이나 사와. 알았어. 근데 혹시 돈은? 나 제껴지게 또 스텝 밟아. 미안해. 공포의 스텝 밟아. 빨리 가. 야, 내가 체육복 가지고 오라고 했지. 내가 피종까지 팍팍 향긋하게 하라고 했지. 미안해, 오늘 체육복이 안 말려가지고. 안 마르면 새 거 사오면 되잖아! 미안해, 엄마가 용돈에 안 주셔가지고. 이 녀석 거지야?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야, 빵이 이게 뭐야! 또 스텝 밟아! 스텝 밟아? 미안해. 머리 잡아? 어떡해 이거? 이거 어쩔까? 일진과 찐따가 바뀌는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혼잣말 하지 말랬지? 으씨, 공포의 스텝? 넌 뭐야? 너도 공포의 스텝 밟아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